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주변에 정보가 주어질 때마다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또 부탁을 많이 해주셔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세 가지가 꾸준하게 명상을 해서 직관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책을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다독해서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판적 사고라는 건 세상을 욕하고 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판적 사고를 주체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면 주체성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 그게 없죠.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잘. 자기 생각이 있지도 않고 아직 자아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아이들은 주체적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 또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고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는 나 자신이 싫었어요. 강해지고 싶었어요. 독해진다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그 정보와 나의 통찰력과 직관력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침착하고 초연한 그 제 특유의 성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할까요?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은 했지만 정보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정 때문이겠죠.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과 의견이 달라서 뭔가 질문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다가 혼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은 아마 반항을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릇하면 정보가 아닌 남의 의견을 팩트,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론은 팩트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언론이 머니메이킹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팩트만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절대 아니죠. 근데 언론에 집중해서 그것도 언론사의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원래 저널리즘은 자신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걸 뭐 그것도 거대 언론 같은 경우 저널리스트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담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냥 팩트화 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기대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너무 개떡 같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느껴지죠.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돌아보세요 라는 거 언론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으니까요. 교과서도 역사도 모두 인간이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이에요. 모든 것은 주관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정보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는 교과서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지 말라고, 그래도 집에서는 배웠던 게 되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요.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특정 연구 논문을 보면은 저는 사실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그 연구의 펀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거든요. 어디에서 연구를 할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지예요. 뭐 진짜 쉬운 예를 들자면 감기약을 파는 회사에서는 비타민C가 왜 감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 더러운 세상, 역시 세상은 개떡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세상이 돌아가는 한 모습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주체적인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그냥 그대로 흡수하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을 내가 반박하는 연습을 항상 해요, 저는. 예를
예를 들어서 저는 오랫동안 채식을 했잖아요. 채식을 하면 무조건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저도 채식을 하고 엄청 건강해졌잖아요. 저는 정말 새해 몸을 얻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채식은 무조건 건강해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정말일까? 무조건 건강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할까? 어떻게 해도 채식은 건강할까? 아닐걸? 그렇다면 왜 아닐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따로 해요. 그리고 그래 미세먼지 맞아 안 좋지 아이들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근데 미세먼지가 원래는 없었을까? 나 어릴 때 서울 공기가 좋았나? 그때도 강원도 가면 살 것 같이 숨통이 트였는데 내 생각은 무조건 맞아에 갇히면 스스로 감옥행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나를 반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나와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자꾸 소통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로 그 그룹의 에너지에 내가 그냥 먹혀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개체로서 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룹에 먹혀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막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막 활동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fall apart 하게 돼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 가서는 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나의 의견에 갇혀서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요. 한 가지 가설에만 집중해서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열고요. 그 정반대되는 가설에 대해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상은 그래요. 플러스 예를 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것들은 사람을 세뇌하는데 정말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관찰자처럼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함께 관찰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사유하고를 거듭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의 과학 발전은 절대로 없었어요.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비행기의 개발을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에 날아가고 내려오고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현미경의 발견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었는데 더 작게 보니까 더 작게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나요? 과학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과학이 뭐길래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의심하고 새 것을 발견하고 알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절대적 사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어진 정보도 내 믿음도 항상 의심하고 스스로 반박하면서 모든 자료를 제가 스스로 꼼꼼히 다 확인을 하고요. 나 스스로 사유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해요. 큰 노력이 필요한 일 아닌가요?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대가가 얻어진다는 걸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은 되게 큰 노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사에 침착하게 새로운 정보에 바로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머리로 모든 경우의 수를 언제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저한테 영업사원이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바로 무언가에 리액트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여태까지 내가 해온 공부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는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제가 초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내 믿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과 나의 생각을 그냥 분리하는 거예요. 동양의 교육의 특성대로 우리나라도 뭐든지 이렇게 통일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 눈 밖에 낼 짓 하지 마. 튀는 행동 좀 하지 마. 다른 사람들처럼 좀 해,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 먹듯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류 집단과 다르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욕먹을까봐. 그리고 주류는 항상 비주류를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은 원래 모두 다르고 모두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수가 저렇게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가 있다고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감히 누가 정답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각자 자기의 해답을 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남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주류의 생각이었죠. 비행기 하나만 떠올려봐도 되게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중 각각의 개인들은 절대로 누군가와 완벽히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형제도 같은 가족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달라요.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조금 뻔하지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지내면서도 사실 한글로 검색이라는 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한글로 해야 되는 것들 빼고는.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작고 정보가 정말 정말 한정돼 있어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한국 서적들은 당연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약간 심도 있는 과학 서적 같은 것들은 영어로 읽기에는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어요. 그것도 극복하고 싶어서 나름 제가 관심 있는 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들은 또 따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원서로 읽고 싶어서. 물론 영어 리딩이나 검색이 불편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르는 언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스웨덴어 이런 것들을 읽어야 할 때가 있으면은 번역기랑 사전을 총 동원해서라도 저는 그거를 읽거든요, 찾아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항상 그래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생각하시는 수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저는 번역기를 많이 사용해요. 웬만한 언어는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고 싶은 자료가 있고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궁금할 때 그럴 때는 그 나라의 자료를 그 나라 말로 찾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번역기를 썼는데도 뭔가 이상하고 어려운 부분은 따로 발췌를 해요. 그 다음에 사전을 써서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읽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은 너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바로 알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주변에서 주어지는 정보들 중에는 나를 휘두르고자 하는 정보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휘둘리기도 되게 쉽구나. 내가 주체적이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오늘 공유해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제 삶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사는 게 편안해졌잖아요. 주변에서 늘 묻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놀랄 때가 있냐라고 많이 묻는데 그건 물론 제가 마음이 고요해서도 있지만 오늘 다루는 이 내용도 되게 저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세상은 너무 넓고요. 보고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거두절미하고 정보를 흡수하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전자로 살고 있어요.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중심이 되고 그에 내 생각이 따라요. 그러면 영원히 주체적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의지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정답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이 엄마 아빠 프로블럼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의 정치적 신념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의 따뜻하면서 나오는 장점도 당연히 많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스승님 이런 사람들과 자꾸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필요한 가치를 찾아야죠. 나라는 사람한테 필요한 가치.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것과 밑도 끝도 없이 고집 부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고 그걸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존중받길 바라면 기본적으로 남의 생각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항상 내가 받고 싶은 걸 세상에 먼저 해주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꼭 존중해주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팩트만을 알려주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욕할 것도 없어요. 인류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힘을 키워서 주체적으로 살면 어떤 집단의 피해자 같은 거는 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미디어가 발달해 있고 의식을 어딘가에 맡겨놓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더더욱 주체적 사고는 피와 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민님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민님이 능력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면 멈추시고요. 제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게 괴롭고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가을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